저는 동료를 더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앞에 나한테 가면 되겠네요. 클리어 브룩 갑니다. 볼더폴 방면 클리어 브룩. 아, 이쪽이 클리어 브룩이래요? 클리어 브룩. 오, 마을이 예쁜데요? 이 마을에 만물상인가요? 만물상 이렇게 있습니다. 무기는 슬래셔라고 도끼가 제일 좋네요. 방패는 카이트 실드 있고요. 옷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동료를 섭외해야겠죠? 아펜? 제프, 니나 기다려! 반드시 만다라 뱀의 독을 구해올 테니까. 아펜을 동료로 삼을까요? 동료가 되면 잠시 동안 에리어 이동이 됩니다. 아펜은 트레사 대신 넣겠습니다. 체험합니다. 아, 아펜은 이 마을에서 약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가장 오늘도 좋은 약을 만들었다고. 여기에 아펜, 약사가 2명이 있다. 이 마을은 안타이다네. 이 아펜한테는 약사 제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도 약사네요. 제프! 제프! 제프, 기대 그래. 니나가. 니나가. 니나는 저 제프의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나니카니 감아레타 요나 아토가 알. 뭔가에 물렸대요? 그서 이따이 나니니 감아레타.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에 물렸는지 몰라서 치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자, 필드 커맨드. 앞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서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탐색에 이제 확률 보정을 안 받는 버전인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죠, 아무래도. 질문을 한다. 자, 이렇게 아펜이라는 캐릭터가 나왔고요. 체력이 무려 300이나 됩니다. 스테이더스. 오, 쌍두형이죠? 둘 다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체력도 많고요. 베이스 잡은 약사고요. 무기는 도끼를 사용합니다. 도끼만 쓰네요. 필드 커맨드 질문. 상담들에게 이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레벨이 부족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합. 배틀 중 약의 소재를 조합하여 회복이나 공격을 할 수 있다. 오, 이런 게 있네요? 커다란 뱀에게 물렸어요. 등에 얼룩무늬가 있었어? 만다라 뱀인가? 만다라 뱀은 리오 동굴에서 살았었지. 내가 갔다 오겠어. 그런 이유로 독사가 있는 동굴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줄 건가? 고마워. 리오 동굴은 마을 동쪽이야. 서둘러 가자고. 동료로 추가되었다. 어디 아이템 좀 맞춰줄까요? 돈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이템도 구매를 해서 맞춰줬습니다.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그냥 있는 걸로 대충. 히히히. 띠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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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 동굴이 있습니다. 오, 그냥 동굴이네요? 자, 보스전 앞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어빌리티 찍고 들어가겠습니다. 프림로제는 그냥 아무거나 찍어주고요. 자, 그리고 서포트에서 프림로제가 반격이 생겼네요. 장비자가 물리공격 받으면 50% 확률로 공격을 한다. 오, 이런 것도 있네요. 괜찮은데요? 도발 걸고 저거 해놓으면 괜찮겠다. 자, 그리고 건강화. 아, 드디어 약사꺼 처음 보네요. 응급처치. 아군 한 명에게 HP 회복 효과를 준다. 적 한 체에게 얼음 속성 데미지를 준다. 건강화. 아군 한 명에게 상태 이상 무효 효과를 2턴 무효. 적 한 체에게 도끼로 데미지를 준다. 적 한 체에게 독 효과를 부여한다. 한 명을 부활시킨다. 오. 사중활격단. 적 전체에게 도끼로 데미지를 준다. 자신이 HP가 낮을수록 큰 데미지. 뭔가 버서커 같은 능력이네요. 저는 약사니까 독 처방을 해주겠습니다. 독 처방. 그리고
이 대절단 공격 기술, 도끼 기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빌리티는 일반 공격으로 SP 회복. 데미지 1%의 SP를 회복한다. 이거 이런 것도 있네요. 자, 그럼 갑니다. 만다라 뱀. 이 뱀에 독이 있어야지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와라. 그냥 조사하겠습니다. 6000. 자, 가세 써볼까요? 권장한 경호원. 이거 붙어도 되나? 안 되고요. 후려치기. 오우, 센데. 약사의 기술 조합.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소비템을 사용해서 능력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사의 기술은 이렇게 아까 읽었던 거죠. 이번 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물의 소재. 불가루. 아, 이런 거구나. 자, 보내드리겠습니다요. 아펜! 아펜! 빨리 들어가 치료해줘. 확실히 만다라 뱀이 독이야. 오지산, 아리가토. 아펜이 어렸을 때 도시테 타스케테 그레타노. 방랑하는 약사한테 오카네 나이조. 치료를 받아서 살 수 있었대요. 지금 치료받은 장면입니다. 오레모 오지산 미타이 니 나레루카나. 아저씨처럼 될 수 있을까? 코노 무라 오 데테 세카이 주노 히토 오 스쿠이타인 다요 네. 자신의 생명의 은인처럼 세상으로 나가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제프가 얘기를 합니다. 아노 타비 노 쿠스리 시노 요니. 그 약사처럼. 이리하여 약사 아펜은 길을 떠났다. 옛날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처럼 온 대륙의 아픈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지금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아펜이 동료가 됐습니다. 젠장, 어째서야 무지개 연어수가 줄어들었어. 생활이 안 돼 이대로는. 물고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메릴의 과거. 메릴의 과거라는 걸 얻었는데요. 뭐죠? 병에 담긴 편지가 떠내려왔는데 갓 태어난 메리를 버리고 말았다. 부디 행복하거라 멀리 있는 엄마가 라는 내용이었어요. 각오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자, 탐색을 얻어냈죠. 아, 자기 부모를 찾으러 떠난다고 합니다. 속성 강화. 오, 좋아요. 당연히 주인공. 이 연어 퀘스트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해결하러 갑니다. 아, 여기 있나? 이 녀석인가 보다. 월척이구나. 무지개 연어가 남아돌 만큼 낚였거든. 남의 가는 거 아냐? 시합으로 가죠. 승부다. 전본창. 오. 네가 무지개 연어를 몽땅 뺏었던 거야? 용서해줘. 정말 감사합니다. 파워벨트라는 걸 주네요? 파워벨트 물리공격력 50+. 와, 좋네요. 가져갑니다. 앞에는 여기네요? 제일 먼 것 같습니다. 골드쇼어로 가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동료죠. 도둑 볼더폴로 가겠습니다. 테리온을 데리러.